목욕 체육이라 체육복 갈아입어야 되는데. 어차피 피아노 연습때면 생일 빼준다며. 그래도 체육복 입고 집합은 해야 돼. 이거 이 새끼 이거. 체육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. 연습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. 수업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. 그리고 이거 내가 지금 재미로 하는 거야? 아니. 아니지. 먹고 살라고 배우는 거지. 그래 안 그래. 안 그래 그래. 아씨 좀. 엄마가 토요일 저녁에 집에 좀 들르래. 왜? 엄마가 너 마음에 드시나 봐. 마음에 드신다고? 응. 너랑 사귀어보고 싶대. 장난하지 말고. 왜? 뭐라 뭘 꼬시지. 말하나. 아! 아프? 봐봐. 아이, 뭘 봐. 봐봐. 아이, 목이 뭘 봐. 아빠야. 누구야? 아빠야, 문 열어. 저 혹시 추병욱 교수님 휴대폰인가요? 네, 그런데요. 예. 어. 아니, 그걸 지금 말해. 나중에 다시 버리면 안 돼? 아, 나 지금 늦었는데. 알았어. 이거 마당 어디에 뒀는데?
명원대 학생인데요. 혹시 추병욱 교수님 계신가요? 안녕하세요. 무슨 선물인데요? 아, 별거 아니고요. 제가 예전에 교수님 수업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학점 때문에 교수님한테 신세를 진 게 좀 있어서요. 이거. 근데 학교에서 전해주시지 뭐 이런 거 집에까지. 제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복학을 안 했거든요. 그리고 집이 근처라 지나가던 길에 들렀습니다. 왜 그러고 나와? 들어가. 추워. 아, 프린세스 포피 어디다 놨어? 지금 볼래. 알았어. 빨리 들어가. 감기 걸려. 그럼 누구라고 전해드릴까요? 아니면 교수님하고 직접 통화해볼래요? 아닙니다. 나중에 교수님 계실 때 다시 찾아뵐게요. 아니, 집도 가까운데요, 뭐. 아니 그러면 이름이라도 알려줘요. 누가 갖다 줬는지는 알아야지. 김한수라고 합니다. 무슨 과? 피아노과요. 씨도 아직 점심 안 먹었지? 네. 내가 유부초밥이랑 생선가스 싸왔거든? 이리 와 같이 먹자. 응? 혜화 씨. 네? 얼른 손 씻고 와 같이 먹자. 학생이 김한수지? 네? 예, 안녕하세요. 집사람한테 얘기 들었어. 이 동네에 산다고? 네. 잠깐 들어왔다가. 네? 괜찮아. 잠깐 들어왔다가. 이 동네에서 한다고 했나? 네? 예. 나한테 수업 들은 적 있다며? 네. 무슨 수업이었지? 그게 군대 가기 전이라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. 그래? 네. 피아노과 다닌다고 했지? 네. 근데 무슨 일 때문에? 우리 학교엔 피아노과가 없는데. 그리고 동네 사는 김한수라는 학생도 없고. 선물 남기고 갔다길래 내가 학적과에 물어봤었거든. 그건 그렇고 아까부터 우리 집 앞에서 뭐하고 있었나? 네? 너 우리 집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게 오늘이 처음은 아니지?
그래, 새끼야. 길간이니까, 어? 아니, 어, 길가! 일로 와봐. 아니, 왜 그러세요? 와봐. 이거 나요! 이 새끼가 이게, 너 뭐 하는 거야, 도대체? 너 뭐 하는 놈이야? 아. 말해. 말 안 해. 이거 나요! 말 안 해. 뭐 하는 놈이냐고. 뭐 하는 놈이 이래 며칠씩 남의 집 벌써 얼쩡거려, 이 자식아. 말해! 말 안 해! 여보, 저 빨리 경찰한테 전화해. 아, 하지 마세요, 하지 마세요. 말할게요. 말할게요.